밤사이 전국에 내리던 눈비는 이제 그쳐가고 있습니다. 눈비를 뿌렸던 구름대가 남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오늘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와 경북 북동산간에는 최고 3cm, 그 밖에 내륙 곳곳에서는 1cm 안팎의 눈이 더 내리겠는데요. 오늘 아침은 곳곳에 빙판길이 많겠습니다. 차량과 보행자 안전 모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압골은 남동쪽으로 빠져나가겠고요. 뒤따라 차가운 대륙 고기압에 영향을 받겠습니다. 때문에 오늘 오전에 눈비가 대부분 그치겠고 낮부터는 점차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1도를 비롯해 대부분 지방이 5도 안팎에 머물겠는데요. 하지만 밤부터는 다시 찬바람과 함께 강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전해상과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2에서 3m로 점차 높게 일다가 낮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서해상에는 눈구름대가 또다시 발달하겠는데요. 때문에 모레까지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 지역에서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또 눈 소식 있으면 어쩌나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다행히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눈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다만 강한 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옷차림 든든히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